이제 뭐 바뀐 게 없네 이쪽은. 아, 이 녀석은 항상 늦네. 아, 이 녀석은 항상 늦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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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형! 이게 얼마 만이야?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내가 또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아, 그래요? 따라오면 돼. 알겠어요. 와, 아, 30년 전통의 맛. 그래, 이 정도도 데려와야지. 와, 완전 노포다. 들어가자.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QR코드 찍어내네. 옥창 가게들 중에서도 네. 굉장히 유명한 가게야. 이 동네에서. 내 친구들 같은 경우 좀 물어보니까 여기는 다 왔더라고. 아. 그래서 어제부터 되게 애들이 야 좋겠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 형은 처음 오는 거야? 난 처음 와. 어, 성공했네요, 형. 아, 여기 들어오면 성공한 거야? 아, 그런 거죠, 형. 어, 이거 형 좋은 프로그램 하네요. 형. 어? 나쁜 프로그램 하겠니, 내가? 아니, 이거 돈 받으면서 술을 먹네, 우리 형. 형, 그래도 사명감을 가져야 돼. 무슨 사명감이죠? 우린 여기서 네. 흥청망청 술을 마시러 온 곳이 아니야. 흥청망청 드시는 것 같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네. 내가 흥겨워 보여야 보시는 분들도 아, 가고 싶다. 오, 재밌겠다 이러면서 오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카메라가 있는 걸 약간 잊은 느낌이었는데? 아니야. 자, 이게 또 굽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네, 곱창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아, 젓가락을 안 주시네요. 아, 젓가락을 안 주시네요. 저도 이래서 수저로만 먹는 줄 알고. 아, 뭐라 한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젓가락을 안 주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신기해서. 어, 사장님한테, 아니, 어, 나는 역시 너 불꽃 카리스마 답다. 오, 역시 민호 달라. 아니에요. 원래는 되게 예의 있는 친구. 야, 아니,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와. 아니, 아까 형이 숟가락으로만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숟가락을 안 먹어. 아유, 거야. 오늘 하나 걸렸다, 걸렸어. 난 네 편이다, 민호. 숟가락을 안 주시네요? 와. 감사합니다. 예. 진짜 짠. 짠.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미쳤다 이거. 와, 그냥 그 속에 있는 곱을 그냥 싹 빼내서 그거를 그 액기스만 딱 찍어 먹은 느낌이에요. 와, 대박이다. 손님들이 좋아하세요. 드실까요? 그래, 그래, 먹자. 한 잔 하자, 우리. 아, 방송에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내 동생이랑. 야. 아유. 나 하늘 한번 봐. 너와 함께한 이 자리가 너무 뜻깊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니? 아, 이런 노포를. 방송에서 형 진짜 형 좋은 방송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럼 난 이거밖에 없어 나한테. 치즈. 오, 이게 맛있는 녀석들 잔이구나. 붙여놓은 거지 뭐. 마킹이 돼 있는 건데요? 아, 그래? 네. 이거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몰라요? 아니, 내가 봤을 때 맛있는 녀석들 매회 촬영 때마다 이걸 줬을 것 같은데. 만드는 거 얼마 안 해. 이거밖에 없다면서요, 맛있는 녀석들 밖에 지금. 네? 붙여놓은 거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나랑 너는 그러니까 솔직히 친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사실 나보다는 우리 형들이랑 더 친했지, 멤버들.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연습생 때도 넌 별로 못 봤어. 왜냐면
너 맨날 축구한다고 연설 못 왔죠. 너 축구한다고 안 나왔어 맨날. 아니 진짜로 너. 이게 사람이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거 못 기억한다. 너 맨날 안 나왔어. 부모님이 반대해서 못 온 거예요. 축구한다고 안 나왔어 맨날. 그래서 대회 나간다고. 진짜로 축구에 미쳐가지고 안 나왔었어. 그랬는데 대회 나간 건 맞아요. 그래 맞잖아. 대회 나간 건 맞는데 네? 데뷔하고 전 창민이 형이랑 친해졌죠. 맞아. 그리고 창민이 형이 이제 형이랑 친했죠.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셋이 엄청 친해진 거죠. 맞아 맞아. 네. 이게 한 10년 전이야. 야 이거 언제냐? 이게 무슨 뭐 SM타운 일본이었던 것 같아. 우리 딸기 했던 아. SM타운에서 같이 공연도 했거든요. 탈 쓰고. 곱창 먹은 날인데? 그지? 곱창인가? 곱창인가? 그지? 곱창 같아. 거의 우리 셋이 많이 봤더라고 진짜. 아 셋이 다 봤죠. 이거 너가 내 솔로 콘서트 봤어. 일본에 제가 직접 어. 찾아갔어. 저는 일본 콘서트까지 찾아갔어요. 규현이 형 거. 아 일본어 개그가 안 되는데 막 그거 하고 막. 야 다들 다 질러줬어. 무슨 소리야. 한잔해. 내가 이래서 규현이 형이랑 술 마시면 항상 이렇게 된다니까. 넌 이거 만약에 다 먹으면은 또 딱 봤을 때 땡기는 게 있어? 그럼 다른 거 한번 먹어볼까요? 다 안 먹어도 되니까 이거를. 이걸 왜 다 안 먹어? 저는 지금 빨리 먹고 딴 거를 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있어요. 저랑 창민이 형은 이 먹는 게 맞아요. 진짜 잘 먹어. 세 명이 있으면 당연히 4인분을 시키는 게 맞잖아요. 근데 3인분을 시켜도 맞지? 아니요, 4인분을 시켜 어차피 형이 조금 먹으니까 창민이 형이랑 저랑 한 1.5인분씩 먹을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딱 맞는 거죠. 그리고 딴 걸 이어갈 때도 딱 좋죠. 그래서 뭘 더 먹고 싶어? 제가 염통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 네. 먹자. 네. 곱창 염통 2인분이랑 어? 네? 지금 사람이 둘인데 2인분, 저는 3인분 시킬까가 참은 거죠. 아, 참아. 그러면 이렇게? 한참 형이 맨날 소주 마실 때 하던 거 있잖아요. 맨날이라고 하면 내가 진짜 매일 마신 거 같으니까 가끔. 맨날. 맨날 형이 이 소주를 끝을 요만큼 버려요. 버리고 그런 다음에 생수를 조금 따라 놓은 다음에 그치. 기다려야 돼요. 한 거의 한 3-40초 기다려야 되죠. 그냥 한 15초만 기다려요. 네, 기다리면 그 이 물이 무거워서 내려가죠. 네, 무거워서 이 약간 내려가면서 이 찍 형의 말 그 과학적인 이론으론 약간 안 좋은 찌꺼기를 몰고 내려간다. 안 돼. 그래서 다 먹다가 마지막에 요만큼 또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한 번도 안 하는 한 번도 안 해요. 종혁이 형이랑 동민이 형 있어서 술하고 함께 뭐 하는 짓이야 할까 봐 내가. 아직은 안 했는데. 아, 아직 안 했구나. 오늘이 날이네요. 오늘은 한번 보여드려야지. 생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걸로 하게. 이거 아. 괜찮아요. 옛날에는 생수 따졌잖아요. 맨날 한번 아, 죄송한데 컵이랑 혹시 생수... 아, 이거 난... 예, 이거 시켰잖아요. 죄송해 했잖아, 대신. 네? 죄송해 했잖아. 그쵸, 뭐 형 목이 없어졌잖아, 이러고. 네. 진짜 죄송한데. 네. 형한테 배운 스킬이에요, 어디 가서. 아, 죄송합니다. 목을 넣어야 돼. 네. 네. 목을 넣어야... 아, 진짜 죄송한데. 생수... 예. 네. 한 번만. 한 번이면 된다고. 이것도 항상 걸어놔야 돼요. 얼마나 마셨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거지. 진짜 조금 넣고 여기다가 물을 딱 부은 만큼만 넣고 이러면 이제 여기 가려져 있지만 아지랑이 생기면서 슉 끌고 내려간다고. 이걸 공개 안 했어요, 형이? 어? 왜 안 했지? 오늘 위해서. 오늘을 위해. 전 이런 고소한 걸 좀 좋아해요, 제가. 이건 그냥 참기름만 찍어 먹어도 맛있어. 그 생각해보니까 형 주사가 없는 것 같아요. 나 있어. 나 좀 스킨십 생겨. 그리고 애교 부려. 애교 부리는 거.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형은 자꾸 뭘 해주려고 그래. 형
그럼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뭔데 뭔데? 갑자기 취해서 야 이거 진짜 내가 아끼는 건데 줄게. 어. 뭐야? 그 형이 있었던 형은 자꾸 뭘 해주려고 그래. 그럼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뭔데 뭔데? 갑자기 취해서 야 이거 진짜 내가 아끼는 건데 줄게. 어. 뭐야? 그 형이 있었던 구청인가요 거기가? 아니 시각장애 복지관. 네 복지관 식권. 갑자기 야 이거 진짜 내가 아끼는 건데 진짜 이거 너 잘 간직하면서 어떤 형이 그걸 나한테 하나 딱 주더라고. 어, 아끼는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아끼는 건데 내가 오, 내 지갑에서 꺼내 줬겠구나. 어, 나 간직하는 거니까. 어. 아 내가 어디 갔나 했어. 아 그래요? 그거를 딱 주더라고. 아 나한테. 그래? 그래서 지갑에 그 카드 그 뒤에 있잖아 거기다 이렇게 넣어놨지. 야 근데 그거는 내가 너한테 내 인감을 준 거야. 말도 안 돼. 정말 소중한 걸 내어준 거야. 소중한 걸. 근데 내가 확실히 진짜 최하면 뭔가 해주고 싶어하고 뭐 그러니까, 주고 싶어하는구나. 그때 당시에 형한테는 그게 제일 소중한 거였구나. 그렇지. 그걸 느꼈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주고 싶은 게 있어. 어? 진심으로요? 아직 줄 타이밍은 아닌데? 얘기해놨거든? 아, 나 예상이 간다. 내가 회사장 들어오면서 미리 맡겼거든. 진짜 예상이 간다. 내가 미리 내가 메모장에 써놓고 이거 맞으면 형 진짜 소름. 예, 뭐 드릴까요? 회사장 볶음밥 좀. 볶음밥 해드릴. 자, 제가 진짜 딱 써놓고 회사장 볶음밥 좀. 자, 제가 진짜 딱 써놓고 보세요. 몇 개 해드릴까요?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해드릴까요? 바로 껐거든요? 볶음밥. 진짜 예상했다. 내가 진짜 예상했다. 사실 이게 꽃이 볶음밥이야. 이런 알죠 형. 왠지 형이 뭔가 그래 형 준비할 리가 없지. 내가 알거든 우리 형은. 나 따로 준비할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밥 맛있게 볶아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게 볶아드릴게요. 와 어, 뭐야 이게? 이거? 어 뭐야, 뭐야 이게? 마약이야. 아 진짜 뭐예요? 아 비법가루. 공개할 수 없으신 것 같아요. 아, 네. 볶음밥 냄새. 창민이도 보내줘야지 이런 것도. 너가 딱 행복해하고 있어봐. 그리고 항상 우리 만날 때 창민이 껴서 만나는. 그러니까요. 원래 우리가 만나는 건데 창민이를 껴줬잖아. 사실은. 이노야. 형 그런 거 생각 못 해보셨어요? 그런 걸로 해. 창민이 형이랑 저랑 만나는데 형이 낀다. 그런 걸로 해 이 자식아.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형. 그 약간 밑에만 살짝 타갖고 아 그거 제일 좋아하죠. 어 밑에만 탄 거잖아. 와 이거 엄청난데? 또 먹어줘야 돼 근데. 너무 맛있지? 미쳤어요. 와 우리 박수 치자. 자 우리 박장하자. 네 형.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웠다. 아닙니다 형. 너무 너무 행복했고. 네가 없었으면 나는 그냥 나만 없었을 거야. 그 세 명만 나오고. 그냥 나는 최민호 아니면 안 한다 그랬어. 저도 오늘 찐친 특집에 진짜 찐으로 나와서 오늘 행복했습니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형. 사랑한다.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